안녕하세요. 세부 이야기 키키TV입니다. 오늘은 고래상어를 보러 오슬로로 갑니다. 가끔 운이 나쁘면 못볼 수도 있다는데, 우리 가족 운이 좋은지 지켜봐 주세요. 오는 길에는 원숭이와 오래된 교회도 구경할 거예요. 이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제작됩니다. 오슬롭은 세부에서 자동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래상어 투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래상어 관람 비용은 1인당 500페소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송금했습니다. 투어를 하기 전에 고래상어 관람에 대한 정보 및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네요. 고래상어 만나러 출발! 앞쪽에 배 세척에 있는 분들이 고래상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관람원 사람들이 고래상어를 잘 볼 수 있도록 컨트롤하네요. 기대감을 안고 물속으로 풍덩! 저 멀리 고래상어 두 마리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네요. 고래상어 주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따라다니네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니 참 꿈만 같아요. 팔만 쭉 뻗으면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큰 고래상어는 먹이를 얼마나 먹을까요? 아마도 엄청 많이 먹겠지요? 구경온 사람들이 내는 관람 비용으로 고래상어들이 먹을 먹이와 이곳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네요. 고래상어는 입을 크게 벌려 작은 물고기나 먹이를 물과 함께 들이마셨다가 여과해서 먹는데요.
적재 많은 물을 마시면 배가 볼록 나올 텐데 여과기 성능이 엄청 좋은가 봐요. 참 신기하죠? 부대상어 한 마리가 나의 부지에서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하네요. 엄마는 제 와이프 10년 감소하네요. 아무리 온순한 부대상어일지라도 커다란 물고기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라도 놀라겠지요? 여러분들은 부대상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12m이고 최대 18m까지 자란대요. 몸무게는 15에서 20톤? 엄청나죠? 이렇게 큰 고래상어가 울타리도 없는 바다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곳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래상어에게 엄청 잘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고래상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 아니겠어요? 고래상어 좀 더 감상해 보세요. 부대상어 투어를 끝날 시간이네요. 투어를 끝내면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대상어 투어를 끝내고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기념품 상점을 구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다른 상점들은 문이 다 닫혀있네요. 기념품 상점 한 곳만 영업을 하고 있어서 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리조트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네요. Hi! Welcome to our vlog. Welcome to our vlog. Vlog number one. Welcome to our banana. Monisha, the live, the live. Okay, at Oslo. Huh? We are from watching. Watching. Bucket list.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and share.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Hit the little button. Okay. 아주 멋있었어요. 리조트로 출발. 사파리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사파리 리조트는 절벽을 깎아 만든 리조트입니다. 입구 로비에서 리조트로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파릅니다. 운동 좀 되겠는데요? 체크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와 산소 농도 체크도 합니다. 아직 오전이라 리조트에는 저희 가족만 있는 것 같습니다. 리조트가 아주 조용하네요.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음식을 고르고 있네요. 에휴.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수영장에 몸을 담가 봅니다. 바다에 왔으니 바닷속 풍경이 궁금하겠지요? 여기 바닷속은 어떤지 볼까요? 작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좀 큰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작은 물고기가 많으니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되겠네요. 리조트에 카약이 있네요. 잠시 타고 왔습니다. 라이프 자켓 lagi Zion.
이곳에서도 젤은 틱톡을 찍고 있네요. 틱톡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요. 45 minutes. Taiwan 20 pesos. Per person, ha? Dili per kaya. So, is it expensive or not? Huge charge. Dili palayo, ha? Uy, kudi di palayo, kudi! Ayaw pa lang! Kay, kuan, inigmatuwang mo, yattaps! Pinuna na na siya life jacket. Ano na? Nanay na nga bot, dili na kita. Unsa ni padungon nas no? Ha? Di man naman, man naman ka. Asay mong dog bubbles. Where? Zion where? Zion. Roll, roll, roll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et. Every night, I'll be on the street. 지난번 낙탄성 호핑투어 때도 느낀 거지만 자연은 나이에 비해 수영을 곧잘합니다. 나중에 크면 수영을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만? 나이가만? 이발릭! 발릭! 1, 2, 3! 고! 해가지고 달이 떠올랐네요. 리조트 스텝이 저녁 식사 주문을 받기 위해 준비하나 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놀아서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음식을 기다리며 수영장에 비친 네온 불빛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멋스럽게 보이네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바로 자야겠어요. 노는 것도 많이 피곤하네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고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Salamat po.